이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연이어 만날 때 문 대통령에게 국방비 문제에 대한 명백한 압력을 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전 보좌관 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러 문 대통령을 만날 때도 국방비 문제를 직접 논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9년 4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한 부분으로 열린 업무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내 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TV 수출로 인해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이 매년 100억 달러를 손해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은 국방비 협상 초기에 미국이 제안한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다음 단계에서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도 전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독일의 국방비 부담을 비판했으며 한국을 보호하는 대가로 미국이 많은 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국방비 협상을 진행했을 때 제한된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통해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대화는 군사기지 비용 문제로 이동하였고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와 전 보좌관 존 볼턴은 그 전에 문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볼턴의 회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사랑하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400억 달러를 잃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수입 품목의 관세를 부과하여 380억 달러를 증액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거부했습니다. 볼턴은 한 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 비용을 산정하도록 볼턴에게 지시했으며 예상 비용은 연간 5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볼턴은 이 숫자가 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이 군사기지 비용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동의했지만 한국은 2018년 말에 500억 달러 미만을 동의했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400억 달러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더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강조하며 이 문제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100억 달러를 언급한 것을 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흑자를 강조한 후에 무역 흑자를 줄이는 것을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구매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건물 건설 및 무료 토지 제공도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을 공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조건이 있더라도 한국을 보호하는 데 대한 보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비 증액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토지 비용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국이 토지 비용을 언급할 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상황은 없어졌으며 대신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나선 상태입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된 트럼프는 한국으로부터 지원금과 주둔비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는 피곤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한숨을 쉬며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어 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이 GDP의 2.4%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군사동맹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군이 70년 동안 한국에 주둔했고 이제 김정은을 만나 한국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할 때
문 대통령은 미국의 큰 지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종합하면 볼턴의 회고록은 두 나라 지도자 간 긴장 관계를 드러냅니다. 양측은 국방비와 남북 관계에 대한 볼턴의 주장을 부정했지만 트럼프의 과격한 행동을 고려할 때 이 주장들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에게 두 나라 지도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도록 명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점점 더 높아지는 압박 속에서 그들의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국방 비용을 지급하거나 미군 철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국방을 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한국은 이 파트너를 협상의 상대로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유연성은 한국이 지금처럼 땅값을 지불하고 군대를 유지하거나 철수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직면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500억 달러를 받지 못한다면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발언은 전략적으로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이는 한국의 지도자들과 대중들에게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향후 협상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어려운 과제는 한국 정부와 대중들에게 글로벌한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서서히 서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위비 갑질로 인한 긴장이 한국 정상을 참다 못한 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한 한국의 저항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정부의 태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상은 트럼프의 방위비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부지 사용료 제발 받지 마세요. 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의 논리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를 계속해서 증액하겠다는 갑질 정책을 지속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저항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갑질에 참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태세 변화는 한국의 주권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의 갑질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